1980년 독일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트럼본 연주자 한 명을 뽑는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33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 지원자 중 한 명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었기에 미넨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거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는 공정성을 위해 장막을 치고 오디션을 보는 블라인드 오디션을 시행합니다. 16번째 오디션 지원자가 트럼본 연주를 마치자 장막 너머 심사위원들은 탄성을 지르며 오디션 연주자를 칭찬하였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첼리 비다케는 나머지 오디션 지원자들의 연주는 들을 필요도 없다며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장막이 거친 후 심사위원들 앞에선 에비 코넌트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당시 트럼본 연주는 군악대에서 주로 연주되던 악기로 트럼본은 남자가 연주하는 악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세르주 첼리 비다케는 트럼본 연주는 절대로 여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에비 코넌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 코넌트는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결국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트럼본 수석 연주자가 됩니다. 1930년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할 당시 히틀러를 열렬히 지지한 마틴 니멜러라는 한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5년 나치가 패망한 후 반전 운동가이자 목사가 되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끌고 가 학살할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치가 점령한 국가의 사람들을 끌고 가 학살할 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독일인이었고 점령당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 히틀러에게 반대하게 된 나를 나치가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라인드 오디션의 심사위원과 연주자 사이에 놓인 그 장막이 사람들의 편견을 차단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침묵했던 불평등과 차별의 울감 위에 자기 자신도 언제든 걸려들 수 있다는 역설을 두 사례가 보여줍니다. 20세기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사회적 정의는 무지의 장막을 치고 어떤 인종인지 어디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등 우연한 사회적 자연적 조건이 없을 때 평등한 입장에서 시작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자들의 고통에 우리가 침묵할 때 언젠가 나 역시 그들이 되어 침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힌 채 불평등과 차별에 침묵하는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무지의 장막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침묵이 아닌 저항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떠십니까?